에픽세븐의 세 번째 에피소드 서론에 울리는 창가는 많은 계승자분들께서 예상하셨던 것처럼 북방대륙 에우레카에서 펼쳐집니다. 에피소드 2 신을 죽인 자의 퀘스트를 모두 완료하신 계승자님께서는 별도의 조건 없이 에우레카로 떠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에우레카입니다. 그동안 보셨던 지도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에픽세븐의 이야기를 사랑해주셨던 계승자님들께 에우레카라는 이름은 아마 낯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용족과 기나긴 싸움을 펼쳐온 용기사들의 이야기나 사라진 국왕을 찾는 레펀도스의 이야기 또는 정체 모를 자동인형 클로에의 이야기 등 북방대륙에 대해서 그동안 한 번쯤은 스토리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면 좌측 아래에 있는 지도는 과거 에우레카의 모습으로 그동안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 들으셨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직접 플레이하시면서 확인하고 과거의 영웅들의 모습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챕터마다 색상과 문양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지역이 어떤 세력의 지배하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우레카에는 총 4개의 세력이 있으며 각자 고유의 역사를 지니며 대립해왔습니다. 에피소드 3에 등장하게 될 각 세력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얼마 전 에피소드 3 프롤로그를 통해 드디어 에우레카로 돌아간 세실리아의 고향 윈텐베르크입니다. 드래곤의 비호를 받아 번성했던 왕국 윈텐베르크가 어째서 드래곤과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는 인간과 드래곤에게 서로 다르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용기사 시에나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과거의 이야기와 세실리아가 사라진 뒤 새로운 여왕이 되어 피의 복수를 꿈꾸는 또 다른 용기사 일리나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영웅들이죠. 다음으로는 에우레카의 북쪽, 눈과 얼음으로 덮인 고독한 설원과 용의 계곡입니다. 이곳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루나에게 살해된 세실리아의 어머니 프란체스카, 그리고 배신자로 알려진 루나, 세실리아와 유피네가 절벽에서 떨어진 그날 사건의 전말은 무엇인지, 인간을 좋아해 샬럿과 함께 마침내 에우레카로 돌아왔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드래곤으로 변신할 수 없는 유피네는 인간과 드래곤들의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보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강대한 만큼 오만하고 잔인한 용 모르텔릭스와 아직 인간을 좋아하던 시절의 알렌시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계승자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에우레카에서 가장 이질적인 도시국가 폴리티아입니다. 천진난만한 자동인형 클로에를 찾아 리타니아와 시도니아를 찾아왔던 브리누스, 라이카, 카논을 기억하시나요? 이들은 모두 폴리티아에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과거 운석 충돌로 초토화된 황야지역에서 호련히 나타난 이 도시국가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영웅은 폴리티아의 경찰청장 역할을 수행하는 자동인형입니다. 마력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레인가르의 자동인형들과는 달리 폴리티아의 자동인형들은 오르비스의 기술로는 따라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으로 작동하여 매우 뛰어난 능력과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우레카의 마지막 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유서 깊은 왕국 레펀도스입니다. 사라진 국왕을 찾아 헤매던 타이빈과 로마는 마침내 슈니엘을 찾아 레펀도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리를 비운 동안 레펀도스 왕국의 왕권 다툼은 더욱 심해져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3, 설원에 울리는 창가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9월 3일, 1챕터 레펀도스 남부를 시작으로 새로운 챕터가 하나씩 업데이트됩니다. 오랜 기간 대립해온 에우레카의 각 세력들은 이방인을 매우 경계하며 그들의 신용을 얻기 위한 별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여도 교환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신용도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다릅니다. 각 세력에 속해 있는 챕터들을 하나씩 클리어해 나갈 때마다 도달할 수 있는 신용도의 최대치가 증가합니다. 첫 번째 챕터를 클리어하고 주어진 의뢰를 다하면 중립 신용도를 달성할 수 있고, 세력의 두 번째 챕터를 클리어한다면 우호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호 단계가 된다면 전설 촉매제 등 성장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또 신용에 따라 세력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스토리가 해금됩니다. 에피소드 3는 에피소드 2에서 이어지는 난이도로, 많은 분들이 스토리를 즐기실 수 있도록 아주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지만 에피소드 2보다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심에 있어서 불편했던 부분들도 함께 개선해 보려 합니다. 9월 3일 업데이트에는 각종 편의 개선 내용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잠시 후 톡투게더 질의응답 주신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콘텐츠를 선보이고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 많이 반영하여 계속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에픽세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피소드 3 외에도 추후 업데이트 예정인 내용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에픽세븐의 세계를 더욱 넓히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세계관들을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드 넘버 더블로 크래프트 임무를 위해 이곳에 온다. 오퍼레이터 세크릿. 지금부터 당신을 서포트합니다. 다들 잘 보고 있지? 우선은 이 루루카님 거야. 발필 시간이다. 제가 되어 사라져라.